안녕하세요, 홍사운드입니다. 오늘은 청년피자의 씨푸드 콘 바스켓 먹어보겠습니다. 얼마 전 유튜버 살빼주님의 영상을 보는데 옥수수가 통으로 들어간 피자를 드시더라고요. 이런 신박한 비주얼은 처음이라 안 시켜볼 수가 없었습니다. 도착한 피자를 딱 열어봤는데 다 노랑노랑하니까 뭔가 황금빛 피자 같은 느낌이랄까요? 진짜 먹음직스러워 보이고 냄새도 장난 아니었습니다. 그리고 보시면 반은 새우 토핑이 들어가 있고 반은 홍게살 토핑이 들어가 있어요. 한 번에 두 가지의 해물을 맛볼 수 있는 이런 구성, 과연 얼마나 다르고 얼마나 잘 어울리는지도 말씀드리겠습니다. 아 참, 그리고 주문할 때 보니까 치킨도 판매를 하더라고요. 오늘의 메인은 피자니까 간단하게 매콤 전보닭다리 두 개만 주문을 해봤습니다. 그런데 상자 크기 때문일까요? 이 전보닭다리라고 하기에는 뭔가 살짝 작아 보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하는데 그래도 맛있으면 용서해 줄 수 있으니까 이따 먹어보고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199일 스파게티도 주문을 해봤고요. 소세지랑 치즈를 굉장히 맛있어 보이게 잘 플레이팅을 했네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스도 묶음으로 팔길래 같이 주문해봤습니다. 이것저것 다양하게 찍어 먹어볼 걸 생각하니까 벌써 재밌을 것 같네요. 설명하다 보니 자꾸 침이 추룩추룩 넘어갑니다. 자, 그러면 얼른 먹어보도록 하죠. 매콤 전보닭다리 먼저. 닭다리가 두 개에 6,900원이었거든요? 가끔 우리가 닭다리가 먹고 싶으면 편의점에서도 사 먹잖아요? 그거랑 이거랑 맛은 거의 똑같은 것 같습니다. 자, 그러면 피자! 일단은 제가 옥수수를 되게 즐겨 먹는 편은 아니거든요? 근데 맛있어요. 그래가지고 여기는 홍게살, 여기는 새우살 이렇게 있는데 방금 전에 먹은 게 새우살이거든요? 홍게살도 한번 먹어보고 말씀을 다시 드려볼게요. 일단은 저는 새우랑 홍게 중에서는 홍게가 더 맛있는 것 같아요. 약간 새우는 뭔가 존재감이 없이 그냥 흙 지나갔거든요. 심지어 그 새우의 탱글한 식감도 옥수수한테 완전히 묻혔어요. 근데 홍게는 그 과자 중에 자갈치 있잖아요. 그런 거 먹을 때처럼 약간 그 꼬리꼬리한 향이 나니까 뭔가 있긴 있다 약간 이런 느낌이 듭니다. 근데 둘 다 그 뒤에 이어서 딸려 들어오는 옥수수에 좀 많이 묻히는 느낌은 있어요. 그래서 그게 조금 아쉬울 수는 있는데 일단 그 옥수수가 너무 맛있네요. 이거 소스 찍어 먹으면 되게 맛있다고 하는데 청양 마요 소스를 기본으로 주거든요. 그래서 요거를 먹기 전에 파스타 먼저 한 입 먹어볼게요. 이렇게 해서 이렇게만 딱 이렇게 먹자.
아이고, 일단 파스타는 양이 두 집가락밖에 안 돼가지고 그게 조금 아쉽긴 한데 토마토 소스가 되게 꾸덕꾸덕하고 진해서 맛있었습니다. 괜찮아요. 잘 어울리네. 아니 이럴 수가. 훨씬 잘 어울려요. 청양 마요가. 괜히 기본 소스로 주는 게 아니네요. 잘 먹었습니다. 와, 오늘 진짜 오랜만에 피자 먹방을 했는데 오,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여러분도 한번 기회가 되시면 드셔보세요. 이게 옥수수가 이렇게 통으로 올라가서 씹을 때마다 옥수수 알이 덩어리로 씹히는 그 맛이 있네요. 새우랑 홍게 빼고 그냥 옥수수 하나씩 더 넣어도 괜찮지 않을까?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옥수수의 존재감이 압도적이고 또 만족감도 충분히 주는 그런 피자였습니다. 요거는 편의점에서 먹는 거랑 별 차이가 없으니까 뭐 가까운 세븐일레븐이나 CU나 이런 데서도 팔잖아요. 그런 거 좋아하시면 뭐 겸사겸사 시키셔도 네,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오늘 영상도 맛있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,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. 안녕. 통으로 먹으니 다르네. 피자에 옥수수 토핑은 많지만 통옥수수 비주얼과 식감으로 먹으니 두 배 더 좋네.